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 설 연휴를 맞아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확인했습니다. 노푸름 중사의 보도입니다.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설 연휴를 맞아 해병대 2사단 해안 경계 소초를 방문해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.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설 연휴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새해에도 선승구전의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서 장관은 이어 설 연휴에도 임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직접 격려했습니다. 서 장관은 이날 코로나19로 장기간 휴가를 나가지 못한 김연일 상병의 아버지와 깜짝 영상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. 서 장관은 영상통화에서 아드님이 성실하게 임무 수행하며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며 김상병과 함께 안부를 전했습니다. 어머니 건강하세요. 꼭 보러 갈게요.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국방뉴스 노프룸입니다.